미나상 곤방와 도쿄 케이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케이짱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현재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로 생방송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자, 기묘한 이야기를 생방송으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프리카 TV 도쿄 케이짱 검색하시고 즐겨찾기 하시면 저의 방송을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목감기가 심하게 온 바람에 목소리가 약간 조금 스미 만생한 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일본의 고등학생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5년도에 시즈오카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럼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일본 열도가 또 한 번 크게 뒤집혔던 사건입니다. 바로 2005년 10월 31일 시즈오카현의 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당시 나이 16살이었던 한 여학생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독극물을 먹여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고? 이 사건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런데 이 소녀가 인체실험이라는 타이틀로 인터넷 블로그에다가 일기 형식으로 담담하게 자신의 엄마를 어떻게 죽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글을 남겼던 것이 나중에 발각돼서 일본 열도가 난리가 난 사건이었어요. 뭐 청소년에 의한 흉악 범죄가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들려드렸던 기묘한 이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10대들이 저질렀던 청소년들이 저질렀던 이런 범죄가 뭐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자신의 엄마를 독극물로 인한 인체 실험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들에 보면 예전에 제가 알려드린 그런 범죄들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사건입니다. 누군지 궁금하시다고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본에는요, 한국도 그렇지만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소년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10대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어도 얼굴을 모자이크를 해요. 그리고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자이크가 된 사진이 있었는데 이렇게 눈 가린 거 말고 살짝 모자이크 된 사진은 이따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5년 죄송해요. 2005년 10월 31일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 한 소녀가 체포가 됩니다. 독극물을 사용한 살해 혐의였는데요. 바로 탈륨이라는 독극물을 사용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살인 미수 혐의였어요. 자, 어머니를 독극물, 탈륨을 섭취시켜서 살해하려고 했다고 시즈오카 현경 미시마 경찰서는 10월 31일 살인 미수 혐의로 이 현립 고등학교 그 집의 장녀였던 이 16살짜리의 한 소녀를 체포합니다. 어머니는 당시 나이 47세셨대요. 자, 41세의 그 어머니는 의식이 없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체포됐는데 그녀가 한 말은 뭐였냐? 저 그런 일 안 했는데요? 제가 그런 일을 왜 해요?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라고 부인을 했지만 자, 어머니가 탈륨에 중독되어 있었다. 이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대요. 자, 경찰 조서에서 이 여자가 체포됐잖아, 이 소녀가. 그래서 왜 그랬니? 너 탈륨을 어디서 받았니? 어디서 구했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얘는 그냥 근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라면서 자신의 옛 지난 추억을 얘기한다든지
근데 제가 과학 되게 잘해요. 그거 아세요? 이거랑 이거랑 섞으면 이렇게 화학 반응 일어난다니까요? 라면서 자신의 화학 지식을 자랑한다든지, 경찰이 물어보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이상한 잡담만 계속 늘어놨대요.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소녀가 어머니가 이렇게 종종 마시는 음료수에다가 몰래 이 독약인 탈륨을 탄 것으로 추측을 했었죠. 자, 조사에서는 작년은 8월 중순부터 10월 20일경까지 이 엄마를 살해하려고 이 탈륨을 조금씩 조금씩 먹인 거야. 근데 이 탈륨이 쥐약이라든지 쥐를 죽일 때 쓰이는 약이라든지 뭐 살충제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약이었어. 그래서 엄마를 한꺼번에 확 많이 먹어서 죽이지 않고 조금씩 먹이는 거야. 그래서 엄마 반응을 살펴보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처음에는 체력이 좀 떨어지고 왜 이렇게 좀 어지럽지? 하시다가 갑자기 호흡장애가 오시게 된 거지. 그래서 범행이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뭘 어떻게 했고 이건 불분명해. 검사 결과로는 이게 나오지 않는 거야. 정확하게는. 그리고 얼마나 탈륨을 먹였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먹였는지, 얼마나 양을 어떻게 먹였는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못했대. 하지만 엄마의 몸에서는 탈륨이 검출된 건 분명했어. 자, 엄마는 8월 중순부터 컨디션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10월 2일날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실려갔죠. 그런데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엄마의 증상이 점점 악화가 된 거야. 그러다가 결국 엄마는 의식을 잃게 되죠. 그래서 너무 이상한 나머지 가족들이 10월 20일에 경찰에다가 상담을 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는데도 자꾸 몸이 안 좋아지고 지금 의식 잃었다니까요.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수사 좀 해주세요. 20일 날 신고를 하고 난 다음 날 10월 21일 장녀도 약물에 노출돼서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탈륨이 뭔데요? 제가 지금부터 탈륨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탈륨에 대해 나와 있어요. 불꽃 스펙트럼에서 밝은 초록색 스펙트럼화요.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이고 밑에를 보셔야 돼요. 적외선 광학재료, 여러 전자재료, 저융점 고글절 유리 등의 제조에 쓰인다. 인공방사성 동위원소, 신근혈류 검사에 쓰인다. 과거에는 쥐약이나 살충제로 쓰였으나 독성 때문에 현재는 이 용도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탈륨. 1861년에 발견된 중금속 농약, 쥐, 살충제 등으로 사용이 됐었대요. 그런데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본 사이트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어. 현재는 시약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탈륨은 독극물법으로 지정된 극물에서 치사량은 약 1g. 약국 등에서 구입할 수 있지만 18살 미만의 고객에게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에게는 이 탈륨이라는 게 판매되지 않아야 돼. 금지되어 있는 거야, 법적으로. 약국에선 팔지만. 그래서 그런데 이게 탈륨이라는 게 되게 또 갑자기 유명해진 거야. 탈륨이 뭐야? 막 이랬는데 이게 무미야. 무치, 무미. 그러니까 음식에 넣어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중독 증상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진하기가 되게 쉽대요. 그러니까 살인에 쓰기 되게 좋은 약품인 거지.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안 나니까 이걸 내가 누굴 맘먹고 죽이겠다 해가지고 음식에 넣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탈륨은 가장 이상적인 살인 약품이다 라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대체 어떤 여자였을까요? 자, 학교 주위 사람들에 따르면 이 소녀는 굉장히 얌전하고 성실한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 우수한 성적으로 굉장히 공부만 잘하는 고등학생들만 들어가는 그 고등학교에 진학했어. 그런데 그녀는 특히 과학면에서 유명, 아주 그냥 뛰어난 재능을 보여줬지. 과학에 되게 특출난 아이였던 거야.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이 소녀를 보고 장차 화학자가 될 거다라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 체포됐을 때 그녀는 제가 안 그랬는데요? 저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경찰서가 그녀의 집을 들어간 결과 그녀의 집방 안에서는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분말 타입의 탈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탈륨을 압수하죠. 그리고 그녀는 10월 31일, 21일 날이 탈륨에 그 노출돼서 병원에 입원했던 그녀는 31일 날 퇴원하자마자 체포를 향합니다. 자, 그 이외에도 약물이나 탈륨 이외에 또 다른 독극물에 얘가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물질이 또 발견됐어. 그녀의 방에서. 그래서 경찰이 감정을 서둘렀었죠. 자, 그런데 그녀의 방에서 이 탈륨만 발견된 게 아니에요. 자, 언론에 따르면 체포 당시 소녀의 방에는 실험관, 비커, 그리고 화학 그 이름이 적혀 있는 약품병들이 막 줄지어서 있었대. 그런데 그 밖에도 도마뱀, 까마귀, 개구리, 고양이 머리 등등이 포르말린병에 담겨 있었어요. 그럼 이거를 그녀가 어디서 구한 걸까? 이 표본들은 그녀가 직접 해부하고 그녀가 직접 방부 처리를 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도마뱀,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가 있잖아. 실제로 보신 분들 계시나요? 까마귀가 일본 까마귀는 진짜 커요. 거의 진짜 이만해요. 진짜 이만해 까마귀가 내 팔뚝만하단 말이야. 진짜 이만해요 까마귀가. 등치도 그렇고 개를 해부해가지고 포르말린병에 말린 거야. 개구리. 그리고 여러분 일본에는 고양이가 많이 이렇게 길거리에 길고양이가 되게 많아. 그런데 그 고양이를 잡아다가 머리를 잘라서 해부를 해서 포르말린병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녀의 방에서 이런 동물들이 다수 발견됐어요. 16살짜리 소녀의 방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 소녀는 자신이 만든 표본으로 만든 이 동물이 부패하거나 냄새 안 나. 그리고 안 썩는다니까? 라면서 자랑하는 듯한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기도 합니다. 자, 이번 사건은, 아, 혹시 그녀가 과학이나 이런 인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너무 호기심이 강한 나머지, 그 잡아다가 이렇게 한게 아닐까라고 좋게 좋게 생각을 해보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그이 소녀의 블로그, 그 일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뀔 겁니다. 자, 그럼 그녀가 블로그에 어떤 글을 올렸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그 일기 속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함께 들어보시죠. 자, 이 블로그는 실제 그녀의 블로그라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걸 제가 찾아온 거예요. 일본 인터넷 사이트에. 자, 이 블로그 사이트는요,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바로 남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블로그는 올해 6월 말부터 시작됐었죠. 2005년 6월 말부터 시작됐었어요. 자, 그냥 처음에 일기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든지 뭐 자신의 친구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어. 그런데 7월에 접어들면서 약물이나 동물 학대, 해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쓴 일기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005년 7월 6일 예전에 산 멀미약을 정상 복용량의 8배나 마셨다. 뭔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야. 뭐랄까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느낌. 그리고 2005년 10월 18일 점심때 쇼핑을 하러 걸어가고 있는데 길바닥에 피투성이가 된 고양이 시체가 있었어. 머리가 깨져서 안에서 뇌가 흘러나와 있었어. 2005년 8월 6일 나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동물들을 사육해왔어. 그거 갖고 노는 건 굉장히 즐거웠어. 근데 동시에 아주 피곤했어. 왜냐면 시체 처리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거든. 이게 바로 그녀가 실제로 그녀의 그 블로그 일기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자, 그녀의 블로그에는 8월 하순부터는 그녀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탈륨을 손에 넣은 것과 그리고 어머니의 상태에 관련된 내용이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머니의 인체 실험 일기가 돼가고 있었던 거야. 자, 만약에 일기에 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소녀는 탈륨에 중독된 것을 알고 해독제까지 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화학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었대요. 그녀가 21일 날 탈륨에 노출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잖아. 해독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글 등이 올라오기도 했었거든. 그건 이따가 나오니까 제가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일단 그녀의 이름을 알려드릴 건데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았어. 왜냐면 일본 소년법에 의해서 미성년자가 아무리 범행을 큰 살인이나 범행을 저질러도 일본도 그 미성년자의 얼굴이나 이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이렇게 모자이크 된 사진밖에 없었고 이름도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따가 어떤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것도 약간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사진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 사진보다 좀 잘 나온 사진이야. 그런데 그 사장을 저장을 시켰어. 내가 일본 사이트에서 찾아가지고 저장을 시켰는데 그 저장되어 있는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미즈구치 마이라고 되어 있었어. 미즈구치 마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어요. 이 소녀의 이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